윤용복 체육성 부국장이 이끄는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선발대가 오늘 서울 숙소와 공연장을 점검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서울로 이동한 북한 선발대는 오전 10시 50분쯤 워커힐 호텔에 도착해 북한 태권도 시범단 30여 명이 머물 숙소를 둘러봤습니다. 오후 1시 반쯤에는 마포구에 위치한 MBC 상하모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북한 태권도 시범이 선보여질 예정인데요. 2시간이 넘도록 좌석과 무대, 음향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점검을 마친 선발대는 4시 20분쯤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북한 선발대는 2박 3일의 방남 일정을 모두 마치고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천지TV 황금중입니다.